맞아요. 솔직히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관계 대선 주자로 대통령을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가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민주당을 살리고 개혁을 하려고 가신 게 아니고 180석 가지고 검찰 개혁하고 적폐청산으로 가신 게 아니라 180석 힘을 이용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내 개파로 끌어들여서 대선의 주자로 대통령이 되려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낙연 개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요즘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 당시 행보를 보면 우리당 민주당의 당원을 대표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당원들이 검찰개혁 적폐청산을 유쳤지만 당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받은 게 아니라 대권 주자로서 저 국민의힘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당대표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대한 당 6개월짜리 당대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사과하세요. 내일아! 오자마자 그 측근원들이 무슨 개딸이 이낙연 전 대표님을 악마화했다 뭐 이런 불필요하고 팩트도 안 맞고 순서도 안 맞는 말을 해서, 예,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 공화국이 됐고, 예, 민주주의가 지금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손을 잡고 외계인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이겠죠. 오셨으면은. 예. 민주당한테 제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윤석열부터 먼저 비판하고, 윤석열을 한 99번 질타를 하시고 민주당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질 건데, 그냥 뭐 민주당도 나쁘고 윤석열도 나쁘다 이거 그 엄중하게 그렇게 전에 국무총리 하실 때 같이 또 6개월짜리 당대표 가실 때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제일 잘못한 게, 저는 6개월짜리 민주당 당대표 가신 거예요. 6개월 대표면 서울서리 대표도 제대로, 예, 파악이 안 될 텐데, 그 180석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서 총선 승리를 했는데 6개월짜리 당대표가 무슨 말입니까? 그거부터 잘못되셨어요. 솔직히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관계 대선 주자로 대통령을 들기 위한 징검다리로 가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민주당을 살리고 개혁을 하려고 가신 게 아니고 180석 가지고 검찰개혁하고 적폐청산으로 가신 게 아니라 180석 힘을 이용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내 개파로 끌어들여서 대선의 주자로 대통령이 되려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낙연 개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요즘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 당시 행보를 보면 우리당 민주당의 당원을 대표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당원들이 검찰개혁 적폐청산을 유쳤지만 당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받은 게 아니라 대권 주자로서 저 국민의힘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당대표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대한 당 6개월짜리 당대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사과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총선도 중요하지만 총선이 우리 민족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로 갈, 네, 준비를 해야지. 네. 지난 총선 180석 이겼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맞아요. 저 무도한 윤석열한테 정권이나 뺏기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책임은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당시 초대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가 제일 큰데, 또 이낙연 대표와 함께 국정을 이끌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청와대 인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장관이나 행정관, 비서관 한 분들인데, 제가 오늘 독콘소리 한마디 할까요? 전에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행정관을 하건 비서관을 하든 지방자치장이나 국회의원 출마의 길로 징검다리로 삼았잖아요. 스펙, 네, 삼는다고 할까? 그렇죠. 근데 스펙. 지금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에 있던 분들은 스펙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무능하게 윤석열한테 정권을 넘겨줘서, 네, 그래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청와대 무슨 행정관이나 성남시장도 청와대 출신이 나왔고 다 나왔는데, 앞으로는 청와대에, 예, 물론 윤석열의 일본 총독 용화대 출신도 안 되겠지만 청와대 출신 중에 지뿔지뿔 잘 나오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몸에서 땀 냄새 나는 사람 아니면 인정을 해주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거나 어물쩍하게 해가지고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구세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시민들이, 이전에는 진짜 알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모르겠지 하는 식으로 와가지고 어물쩡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놈의 엄중하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도 많아져요. 왜? 개혁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개혁적으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 비공간을 당신이 차지하세요. 윤석열하고 내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 더 지지하겠지. 우리 민주 시민들이, 더 개혁적인 시민들은 그렇게 하면 믿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식농성장 오시라고, 오셔서 같이 검찰 특합비 공개하라고, 그것도 단식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옛날에 그렇다 치고 지금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최근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